안녕하십니까, 송길준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하루하루 지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그것보다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되는 장기 불황. 그 때문에 정말이지 요즘 살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조조정 소리가 들리고 또다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 지금 내수 불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정 PD. 예. 김정 PD는 한 3년 반 동안 AD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 PD가 됐는데, PD가 되자마자 또 PD 수첩에 처음 출연하게 됐어요.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먼저 영광이고요. 601회부터 제가 PD 수첩에 새롭게 투입이 됐습니다. 601회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그 원인으로 역시 그 내수 불황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취재한 바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은 매우 호황인데 내수는 침체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서민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고요. 현장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28일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병원 안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자 마취과 전문의였던 김모 씨가 부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김 씨는 몇 년 전부터 병원 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왔었다고 합니다. 병원 운영은 적자를 거듭했고 결국 그는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고통스러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택했습니다. 의사의 자살은 올해 들어서만 앞서 두 차례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산부인과를 경영하던 전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끊었고 두 달 뒤인 지난 4월 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 역시 심각한 병영 경영난 때문이었습니다. 환자가 적고 또 직원들 월급도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참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어려움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가 이웃이 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걸 어렵겠구나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열심히 좀 하라고 용기 잃지 말고 이런 불행한 사태를 개원 당시 빌린 대출금 8억 원과 직원들 퇴직금 문제로 심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살하는 의사가 생길 정도로 지금 개인 병원들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혜영 원장 역시 25년 개원 역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최악의 상황이죠. 특히 한 5년 사이에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전업이라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해외 이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화두를 나누게 되겠어 굉장히 뭐 비참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병원의 도산율은 평균 1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이 이 정도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 수가의 문제점, 병원 수의 증가 등은 부인할 수 없지만 불황으로 인한 환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자들 어렵다는 거 느끼시죠? 예, 느끼죠. 어떻든가요, 환자들? 환자분들 이렇게 처음에 전에는 조금만 아파도 얼른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하셨는데 요새는 조금 참고 참다가 며칠 동네 병원 가도 안 나니까는 그러고서는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오셨다가도 이제 매일 같이 오기 어려우니까 약이라도 며칠분 처방해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병원은 진짜 다급해야 오죠. 거의 안 오다시피 하죠. 그냥 아파도 그냥 약으로 버티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애가 막 대굴대굴 굴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이 왔어요. 놀래가지고. 나 역시도 어려워서 잘 안, 병원에 잘 안 왔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저희 병원도 뭐 한때는 환자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아마 더 이상 뭔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아마 더 지탱하기 힘들지 않겠냐. 경기를 잘 타지 않는다는 병원들도 현재의 내수 불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을 지경이니 시민들 아무리 갈 길이 급해도 택시 타기는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예. 산악금조차 채우기가 어려워 떠나는 기사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부족 사태를 맞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때 IMF 되는 거에도 끌고 다니면 손님이 타니까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뭐 한 시간에 뭐 돌아다녀도 손님이 잘 안 타니까
맨날 공항에서 죽치고 있잖아 맨날. 일단 서민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택시를 이용하겠냐 이거죠. 택시 타셨던 분들도 일단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버스를 갖다 그래도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택시만큼 사정이 어려운 운송업종은 또 있습니다. 서울이 도매시장에서 지방으로 도매 물량을 수송해주는 화물운송기사 맹원주 씨. 8월의 뜨거운 폭염 속에서 불황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보통 때 같으면 짐이 꽉 차야 되는 거죠? 상당히 심하게 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예전에는 몇 대 정도가 이렇게 하루에 움직였습니까? 통상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 물량이 하루 종일 물량이 새벽부터 아침 저녁까지. 근데 이게 한 세 번, 네 번은 차서 만차가 돼가지고 나가야 될 물량이 지금 한 차도 못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죠. 그만큼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한다면 현재 자신이 수송하는 물건의 양은 4분의 1 수준. 도소매상의 판매량 역시 그만큼 급감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시장하고 화물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시장 경기가 워낙 떨어지니까 화물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가지고 지금 말이 아니죠. 실제 시장 경기는 어느 정도일까? 취재팀은 지난주 화요일 천여업체가 몰려있는 동대문의 의류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문을 닫은 곳이 꽤 많은데요. 다들 피서 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예 폐업을 한 상점들이었습니다. 네, 이 가게도 폐업을 한 가게 같은데 폐업을 한 지가 제법 된 것 같네요. 폐업을 한 지도 오래됐지만 폐업을 하기 몇 달 전부터 관리비를 내지 못해 단전 단수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포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 거죠? 지금 1200개 업체 중에? 한 2, 300점포 됩니다. 아, 그만 20% 정도가? 예, 예.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예측을 못하겠네요. 외환위기 직후에도 수천만 원 하던 권리금은 현재 없습니다. 열어봐야 뭐 개시를 못하는데 뭐. 열은 뭐야 뭐 전기세라도 아껴야죠. 아, 예, 전기세가 아까워서. 예, 예. 그리고 전기세라도 아껴야지. 지금 뭐 열어봐야 뭐. 이거는 장사가 아니고 뭐 놀러 나왔다. 우리 여기 지금 개시 못한 사람이 허다해요. 우리 주위 다 그래요. 대형 할인점 쪽으로 소비자들이 빠져나간 때문은 아닌가요?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서민 경제의 급격한 위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렇게 안 되네요. 손님이 없어요. 도매 손님도 없고 소매 손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내놓는 중이에요. 이 가게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제? 예. 세도 나가질 않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무작정 그냥? 예, 무작정 이제 이 기한이 없죠. 예. 참 막막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인들이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옷이 안 팔리다 보니 옷을 만드는 일들도 덩달아 불황을 맞게 됐습니다. 숙녀복 바지를 만들어 시장에 납품하던 이 공장. 한때 직원이 30명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현재 직원은 단 3명. 남아있는 일들도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가야죠. 그냥 나가야죠. 그냥 나가야죠. 어떻게. 일이 없는데. 사람들 자살한다는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나 역시도 지금 공장을 꾸려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내가 뭐 형편이 좋아가지고 꾸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자니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뭐 어디 가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뭐 할 거예요. 경제 도둑질하고 어차피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부채관계가 늘어가다 보니까 직원들 봉급 못 주면은 내가 어디서 하다못해 돈이라도 그것이라도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고 이제 그것도 다 좀줄이 말라버렸으니까 아마 저기 대한민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불황의 그늘은 상황이 좋다는 국가산업단지까지 깊숙이 들여져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바늘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스닥에 등록했을 정도로 우수한 중소기업이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예, 피어업체인 이 기업은 지난해 부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직원 200명을 고용했을 정도로 큰 규모였는데 부도 후에는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달력 보니까 2002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2002년 말까지는 공장이 돌아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회사로라도 인수가 안 된 모양이네요? 예, 현재 피역 강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큰 불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 바로 옆에서 이 업체가 사용하던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공장가 맞습니다. 아,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 중국으로요? 이 기계 국내에서 이런 기계들을 수용할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 결국 수리를 해서 중국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은 새로 설비 투자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피역적인 경우는 더 좀 많이 심하다고 봐야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이전은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김지영 PD, 이 내수 경기가 안 풀리니까 가게들이 문을 닫고 공장이 부도가 나고 또 부도난 공장의 기계 설비들이 이제 중국으로 옮겨지고 그러고 있다는 건데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그 심각성이 정말로 아주 대단하던가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외환위기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지수를 살펴보면요. 예.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흑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바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경제 지표들은 좋은데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IMF 때보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당시는 외환위기였죠. 그래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대규모로 부실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계와 중소기업이 대규모로 부실화가 진행되는 것. 또한 이런 것들이 장기 불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뭐고 그 이유는 뭡니까? 중산층으로 대표되는 주소비계층이 현재 경제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자리한 호프집. 조성각 씨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두 달 전입니다. 그의 개업은 친구들에게 한동안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네가 이런 거 할 줄 몰랐다. 뭐 회사에 숫자 없는데 나왔구나.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다들 놀래죠. 최근 몇 년 사이 은행과 카드사, 할부 금융사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인수합병과 경기 침체에 따른 누적 적자의 결과였습니다. 15년간 금융권에 몸담았던 조성각 씨도 감원 한파를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사이에 월급도 나오고 38 사오정 나오고 38서 나오고 그래서 정년의 기간이 벌써 50대에서 40대에서 30대까지 그렇게 내려온 걸 보고 야 이게 정말 너무 변하는구나. 진짜 이제 이게 정말 이렇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야 이것도 뭐 이제 정말 45세 가면 정말 훌륭한 거구나. 앞으로 40대도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또 뭐 역시 회사도 이제 우리 회사도 예외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최근에 또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명예퇴직이니 정리해고니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예, 증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증권가에는 인원 감축과 점포 폐쇄 등 구조조정의 한파가 다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한 업계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뒤숭숭하죠. 뒤숭숭하고 일선도 안 잡히고 뭐 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이 뭐 내가 자신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덜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경쟁력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두 군데를 합쳐놓는다 그러면은 반 정도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니까 내 자신이 뭐 난 절대 강자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약자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중산층 붕괴는 뭐 한순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는 직장을 잃는 순간 중산층으로부터도 탈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실직 이후입니다.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뾰족히 할 일도 없고 시작해봤자 돈벌이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직장에 있을 때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타 직장에 비해서 급여도 많고 복지도 좋았고 정말 무슨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뭘 못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중산층이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중산층은 어림이 없죠. 오히려 어림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익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도 지금 뭐 막막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본 중산층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계층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내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중산층의 붕괴, 화이트 칼라가 급격히 양쪽으로 축소되는 이런 현상들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현상이고, 그것이 이제 단순히 중산층의 붕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시스템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중산층의 이제 저소비 현상, 소비를 줄이려는 이런 현상들은 이른바 자구책이죠.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 하에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용의 불안 등으로 중산층은 이제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건 또 다른 중산층,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구조총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실내림맨들 공급생활자들을 상대하는데, 공급생활자들이 우선 돈을 뭐 안 쓰고 안 먹으니까 우리 같은 영세업은 더 타격이 더 심하죠. 뭐 요새 같은 세상에 월급쟁이들이야 정말 돈 쓰기가 겁나죠. 먹는 술도 좀 달라졌겠네요. 안주나 술 양이 줄었죠. 술 양이요? 네. 일단 간단하게 생 한 잔 정도 먹고. 네. 그냥 헤어지는. 네. 중산층의 위축과 함께 400만 명에 달하는 신용 불량자 문제는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는 큰 원인입니다. 이 신용 불량자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책임을 따진다면은 과거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잖아요. 예, 심각한 신용불량자 문제에서 초래된 이른바 카드 대란은 국민의 정부 당시 위축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현금 서비스 한도를 없애주는 등 카드 사용을 부추겼습니다. 우리 딸이 그랬어, 딸이. 딸이가 다 그걸 다 뭐 인터넷으로 쏘고 뭐 이렇게 응? 돌림막기 계속 하다가 이게 막 이자가 이자 붙어가고 막 배로 늘어나버린 거라고. 카드를 이제 그 내 카드를 제가 아버지 거하고 엄마 카드를 썼으니까 집 것도 이제 물론 집 카드도 써다가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신용불량자 됐고 집사람도 그렇게 됐고 저도 그렇게 됐고. 그 이자가 한 달에 보통 뭐 전 말도 못해요. 이자가 한 300 몇십만 원씩 나가니까 생활비지 애들 대학교 보는데 그래도 애들 다 이제 둘 다 다 이제 휴학하고 하나 지금 아르바이트 있는데 참 방법이 없어요. 카드사가 여러 군데니까 조금씩 100만이 넘어요. 이자 나가지고 또 사채 이자 나가지고 되니까 한 달에 150 나가야 돼요. 근데 150 어디서 벌어요? 50만 못 버는데. 그러니까 힘들어서 한번 찾아온 거지. 조금 전에 풀려고. 최근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998년 지방은행의 퇴출로 억울하게 실직자 신세가 된 장분호 씨. 이후 재기를 노렸지만 변변한 직장을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김밥 가게를 하고 있지만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 퇴출돼서 뭐라도 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빼서 전세 살고 그거 가지고 조금만 삼겹살 가게 해요. 장사 됩니까? 경험도 없이 칼국수 가게 한다고 다 작살났어요. 그 사람들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 걸리지. 예? 지역이라는 그 특성도 있지. 서울도 아니고 갈 데가 없다고 신불 걸려있지. 어딜 가냐? 그리고 아까 저 작가분도 뭐 어디 지원 좀 해봤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좋아 지원이지. 그 지원도 할 만한 데가 있느냐고요. 할 만한 데가 있느냐고. 이것도 내가 막 그 작가분한테 약간 말씀드려봤지만 이거 하는 데는 아직 이런 자리 안 된 게 없어요. 실직과 신용불량으로 중산층에서 밀려난 삶. 아내가 함께 나눠 갖기에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지금 작은 뭐 희망 같은 거가 있다면 어떤 거 같으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새롭게 중산층으로 진입해야 할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하죠. 예. 청년 실업은 이미 실업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대학을 졸업한 백소희 씨는 6개월이 넘는 구직 기간 동안 총 30차례에 걸쳐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아동학을 전공했는데 전공에 상관없이 우선은 직장을 잡아야 했다는 생각에 여기저기 전공에도 상관없이 그렇게 공사나 공단 같은 공고가 나면 무조건 지원을 했고요. 그러나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러던 중 백소희 씨가 새롭게 눈을 돌린 분야가 바로 해외 취업.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네. IT 기술 인력, 또 외국에 내보내는 우리 항공 승무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들, 또 물리치료사, 특별히 또 병아리 감별사, 이러한 전문 직종에 대부분 치중하고 있는데, 일반 인턴의 경우에는 무역, 회계직 사원들, 그리고 일반 매니지먼트 쪽에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소희 씨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항공사 승무원으로 고용되면서 취업의 문턱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 잘 됐네요. 근데 이 청년 실업률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현재 청년 실업률은 7.8%로 일반 실업률인 3.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고요. 전체 실업률의 50%에 이릅니다. 이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눈높이는 잔뜩 높아져 있고 사회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는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런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서 봤을 때 중요한 스킬을 축적해야 되는 그 귀중한 기간을 갖다가 나름대로 뭐 파타임이다 무슨 아니면 그냥 허송 대우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도통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월급을 대신 내주는 학교가 등장했습니다. 강원대는 2001년부터 자기 학교 학생을 기업이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데 취업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인턴 먼저 선택을 했고 5주 뒤에 또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다른 취업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청년층 실업의 또 하나의 큰 문제는 현저히 떨어지는 일자리 질 저하입니다. 네, 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 같은 게 크게 늘고 있다는 것도 말하자면 이제 문제죠. 그 학생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 환경 자체가 좀 더 열악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기간도 아마 짧아지는 것 같고요. 또 근무하는 질도 저하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대학만이 안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산업체, 또 사회, 그다음에 대학 모두가 함께 공동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이동의 희망이 줄어든 거죠.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 희망을 상실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 PD, 이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나도 어느 순간에 중산층으로부터 탈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긴축을 하고 보자. 뭐 이런 그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비 위축 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엇보다 경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예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는 유럽에 비해서 복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가 너무 위축된 결과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했습니다. 네, 박상일 PD. 네.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소리도 또 있잖아요. 네. 일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한국 경제의 불황 상황과 90년대 일본 경제 불황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가 위축이 되고 소비 불황이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와는 달리 버블 붕괴 현상이 없고 금융시장의 부실화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 경쟁 및 실물 경제가 동시에 위축되는 복합 불황도 없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 내지 3%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도 4 내지 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인즉슨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느냐 아니면 회복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건은 투자가 얼마나 더 활발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해 보았습니다. 수출 실적 사상 최고,
국내 대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 등 5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1,200억 불의 수출 실적을 올리며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로 봐서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수출이 일부 대기업의 특정 품목에 한한다는 겁니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등의 일부 품목에 한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만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결국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 같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재계 1, 2위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위기 경영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재벌들이 쌓아놓은 현금 보유액만 40조에 이르지만 국내 투자에는 인색한 반면 해외 투자는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새롭게 투자할 투자처가 마땅한 곳이 없다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IMF 이후에 기업들이 지금 이 한번 아무리 그 흑자가 나고 있어도 있고 캐시플로우가 좋아도 한 번에 도산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한 안전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 것들도 기업의 투자를 꺼리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경영 환경 때문에 투자를 주저한다던 재계가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출자 총액 규제가 기업이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출자 총액 규제가 실질적인 투자 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투자 계획조차 수립할 수 없게 만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의 서로 이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거거든요. 삼성 반도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가 동원돼가지고 투자한 거고요. 현대 자동차나 조선도 전 계열사가 동참해가지고 만든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출자 총액 제한제도가 있는 한 그런 대규모 공동 대형 프로젝트는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몸집 불리기다 그 얘기는 사실은 경제 위기 전에 뭐 세계 경영이니 공격 경영이니 할 때 통용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기업이 자신의 투자 위험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했을 그 경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폐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 이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 예, 한마디로 정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자 총액 한도 제도로 대표되는 그 기업의 대기업에 관한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한다. 라면 그것도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오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케이스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명분 싸움이지 실질적으로 출자 총액 제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정부의 기업 쪽에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eason the government is doing that. In my country, when an industry has proven that they have not self-regulated well, the government will step in and will regulate them. And after a period of time, and the audits prove that the companies are self-regulating, then we see the regulations diminish. 재계가 주장하는 투자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강성 노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조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도 없고 임금 상승을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노동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은 그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해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와중에 그 기업이 해고하기가 힘드니까 신규 고용을 하기가 또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재계는 계속해서 고용 유연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용 유연화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5위, 6위 수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용 유연화가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50% 이상 더 많습니다. 현재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임금이 정규직의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쓸 수가 없고 이것이 결국 어떤 지금 현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파국으로 치닫던 파업은 결국 정부가 노조 측안을 대폭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백기투항했다고 재계가 크게 반발했죠? 네, 재계는 참여정부를 친노동자 정부로 규정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펴놓으면 정부나 사용자가 꼭 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데 의지를 확실히 했더라고 하면은 이런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제는 한동안 재계와 정부, 정치권 사이에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합쳐 분양가를 결정짓는 원가 연동제로 후퇴를 하게 됐지만 재계는 이 역시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하는 거, 그것도 지금 저기 원가 연동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원가 연동제는 그 반시장적이에요. 시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자하고 공급자들이 수요 공급에 맞춰서 가격 결정하라는 게 그게 시장적인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가, 그죠? 공급자가 지 원가가 얼마고 거기에 마진 붙여서 저기 분양가 결정하라는 거, 그건 반시장 경제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가 공개를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과연 제대로 그 공개를 해주겠는가, 그리고 이 공개하는 가격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조치지만은 그 공공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그게 그 반시장적이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탄핵 후 다시 청와대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와 야당의 경제 위기론 공세에 대해 우려와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려되는 몇 가지의 징후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안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비관적 전망을 확산시켜서 거기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민이 과민 반응을 하거나 과잉 반응을 함으로써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계가 이제 지지하는 어떤 이제 정부가 연이어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된 셈인데요. 이제 이것은 재계에게는 이제 커다란 충격이었지만 재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경제 위기론을 끊임없이 이제 제기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자본의 파업입니다. 인베스트먼트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투자 파업입니다. 지금 몇십 불어놓은 돈을 제대로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묶어두기만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말하자면 그 논리는 보면 뭐 강성 노조가 어떻고 뭐 정권의 어떤 성격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자기 역할을 방기하면서 다른 데 원인을 돌리는 이런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일 PD, 네. 이 대기업들의 투자 기피가 고용 감소를 가져오고 고용 감소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그 대기업들이 조금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지금 투자처를 마땅히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의 생리가 투자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라면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규제와 노조 때문이라는 등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좀 더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부 문제도 조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 경제 위기론이라고 하는 게 일정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띈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현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이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현 경제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깊어지는 내수 침체 극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특단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현재 부총리는 현재 접수된 230건의 골프장 건립 신청서를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일괄 심사를 통해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괜찮은 골프장만 만들면 지금 국내 지금처럼 비싸고 부킹하기 어려운 것을 개선만 해주면 그중에 많은 부분을 국내 소비 수요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클 거라는 의견도 있죠? 네, 전문가들은 생태적 자산이 파괴됨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에 비하면 골프 관광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돈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골프 투지가 사람들이 골프채를 들고 가니까 상당히 커 보이긴 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에 아파트 몇 채 짓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 3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 재개발도 3조, 4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1조가 안 나간다고 해서 이게 뭐 좋아지거나 부양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돈 규모에 비한 약간 좀 환상 같은 게 있는 걸로 생각하고요. 골프장 규제 완화의 이면에는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하는 동안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그 효과가 딱 끝나는 순간에 바로 효과가 끝납니다. 문제는 그 12조 원을 시중에서 이제 끄집어내게 되거든요. 이건 정부가 투자하는 건 아니고 민간 자본에서 12조 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맡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부양이 될 것 같은데 길게 보면은 오히려 그 경제의 구조를 강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저해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경기 부양이 실제 내수 시장을 일으키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취재팀은 행정수도 배후 지역 중 하나로 일찌감치 지목되면서 몇 년 전부터 전국 최고의 건설붐이 일고 있다는 대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에서 소비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역 근처에 자리한 중부권 최대의 재래시장. 그러나 앞서 소개했던 서울 재래시장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붐이 일게 되면 이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고 또 소비까지 활기를 띈다는 정부의 주장을 적어도 이곳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얼마나 안 되세요? 이거 봐봐, 이게 지금 아침장이지 뭐 이게 저녁장이요. 아, 이게 지금 오늘 다 만드신 건데 하나도 못 파신 거예요? 못 파는 거예요. 아니, 떡이 이게 비싼 음식들도 아닌데. 2천 원이요, 3천 원.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먹어주는 걸 어때? 돈이 없는가 봐, 안 먹는 거 보니까. 그래도 대전은 뭐 사람들 돈 좀 벌었다고 경기 좋다고들 딴 사람들. 에이, 그 말로만 좋지 말로. 빚진 개살구요, 그게 빚진 개살구. 말하자면 서울로 내뿜어내가지고 그렇지 소용이 없어요. 또한 소규모의 기업들도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타월 공장의 사장 역시 한때는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재고 양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예, 대충 한 42억 쌓였습니다, 지금. 42억 원어치? 예, 월간 한 12억 팔는 회사에서 42억 재고니까 엄청 쌓인 거지. 내수 경기 얼마나 예. 안 됐습니까? 예, IMF 때 대충 한 30% 안 팔렸거든요. 30%인데 지금 한 20% 선입니다, 20%. 정상 매출에서 20% 선이 다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F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아,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죠. 그때 봐야죠. 말끔하게 새로 들어선 이러한 상가 건물들의 분양률은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에서 그 건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내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뭐 부동산 특수가 일어났다라도곤 하지만은 이 건물도 나타나지만 외지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이걸 하기 때문에 결국 분양이 되더라도 이것이 다시 지역에서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금 자체가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 효과도 없습니다. 이게 없는 이유는 일반 건설업 밑에서 하도급을 하는 전문 건설업체가 대전 사람이 그 공사를 따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큰 전문 건설업체 업자가 와갖고 그 공사를 따니까 일꾼들도 다 데리고 내려오고 뭐 심지어 장비도 다 거기서 내려오고 자재도 다 내려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고용 효과는 뭐 거의 대형 공사에는 없다고 봐야죠. 정부는 최근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겠다며 계속해서 경기 회복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서민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내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은목 아랫목 연결하는 보일러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노후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불만 떼면은 결국 운목은 타고 아랫목은 여전히 냉방이고 이게 이제 현재 경제 처방에 있어서 그 문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제대로 된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 대기업이 생산하는 가전제품에 모터를 납품하는 이 공장은 지난 2003년 작업장의 절반 이상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청도에 새로 공장을 설립했고 그곳으로 생산 라인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모터를 납품받던 대기업들이 제조 원가를 중국의 모터 원가와 맞춰달라고 요구한 것이 공장 이전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대기업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기업주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청업체의 단가를 인하를 시켜서 대기업의 노동자들한테는 연말에 성과급을 뭐 300%를 줬다, 500%를 줬다, 1000% 줬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분배를 해서 중소기업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기업에서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청도로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40여 명,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남아있는 노동자들 역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항상 그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 일의 그 능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래 이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다 죽는다고 봅니다. 이대로 간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를 돌파하는 길은 고용이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합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하다못해 갖고 있는 집 모든 것이 은행에 가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회사를 살리고 있는 가정인데 이런 거를 좀 정부에서 많이 알아줘가지고 우리를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그나마 내수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용기를 갖고 할 기회는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97년부터 우리가 2002년 기간 중에 중소기업은 사실은 212만 명 정도의 고용 증대를 보여온 반면에 대기업 부문은 125만 명의 고용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어도 고용에 관한 한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 부문에서 우리가 기대할 부분들이 많다. 따라서 기술력과 혁신성을 좀 감지한 그런 혁신형 창업 쪽을 많이 촉발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내용이 충실한 그런 고용 창출을 우리가 좀 그 지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경제 문제는 하도 복잡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깊은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반되는 얘기들을 듣고 누구 말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 경제가 위기다 아니다 또는 불황이 내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 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 주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부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